아니, 여기 그 이제 이거 이제 장생탕강, 이 조세희 탕강이라고 그러지. 장생 조세희. 근데 여기 보면 이게 지금 1992년부터 매년 사고의 날에 맞춰서 한국에서 희생자 유족을 초청하여 추도 집회를 개최해 왔대요. 1992년. 뭐하고 뭐 생각나지 않아? 빨간 기와집 생각나잖아요. 그럼 이제 그 전에 스토리를 만들고 그 희생자 만들어서 희생자 유족 만들어서 92년에 이제 초청해서 거기서 집회를 하고 이제 그때부터 지금까지 하고 있다는 얘기잖아요. 나는 그 위안부 할머니들도 참 어쨌든 예 그거는 나중에 모르게 나중에 뭐 하게 되면 하고 말 말고 1992년 정신된가? 그 해저탄광이 이렇게 해저탄광으로 검색하면 요거밖에 안 나와요. 강제연행 뭐 조선이 136년 참 어이가 없어. 그리고 이거는 일본 조세 때 희생자 추모 사진전과 국회 토론회. 아니 사진을 어디서 났을까요? 사진을 그것도 저기 만들어냈어? 진짜 이게 말이 되나 이게 진짜 내가. 미치겠어. 내가 그뭐 하려고 그랬지? 응, 빨간 게 아직 그 정신된가? 위안부라고 이렇게 해야 되나? 아니 그 단체 있잖아요. 그 윤미향이가 만들고 그 단체 이름이 왜 생각이 안 나지? 그 단체도 90년대 초에 만들었어요. 빨간 게아지 왜? 그거. 그러니까 그거 하고 지금 이거 하고 같이 만든 것 같아. 그래서 이제 그 유족 만들어 가지고 이제 92년도부터 이제 행사를 시작한 거예요. 그러니까 내가 볼때 좌파는 일본을 악마화해서 먹고 살고 우파는 북한을 악마화해서 먹고 살아요. 그럼 좌파들은 일본이 은인이네. 제 밥줄이네. 뭐였지? 아, 정의 기억연대인가? 연혁. 1999년에 국내 39개 여성단체가 모여서 한국 정신대 문제협의회로 이제 시작했잖아요. 그러니까 이 정신대 만들 때 일본 그것도 같이 만든 것 같아. 그래서 이제 그 사람을 모아야 되니까 그래서 이제 92년부터 행사를 한 거야, 지금. 이거는 90년대 하고. 그러면은 그 전에부터 작업을 했을 거 아니에요. 그 빨간 게 아직 뭐, 그 소설도 금방 뚝딱 쓰는 건 아니잖아요. 어쩐지 함몽이 나오더라. 어쨌든. 아휴, 참, 사람들. 어떻게. 그럼 이런 거를 그, 여기, 그,
우리나라 그 사법부가 같은 패야. 그리고 왜 국민한테만 응? 죄 있다고 그래? 그 감옥서 있는 사람, 교도소님은 다 풀어줘야 돼요. 그 이것들이 더 악질이잖아. 아휴, 짜증나 죽겠어, 진짜. 정의 기억연대, 정의 기억연대. 사기 기억연대라고 해라, 사기 기억연대. 근데 끝.